근거도 없는 그런 걸로 하냐고요, 진짜. 아, 누가 봐? 내가 다 고쳤다. 엄마는 뭐 미개인이니. 아, 3회 정도 발치한 경우에. 아니, 근데 아니죠. 근데 3회 정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럼요. 사실 엄마를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죠. 어떤 부분을 고소를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어머님은 다 좋아요. 뭐 가족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끔찍하신 편이긴 한데. 네. 그 병에 관련해서는 좀 허술하게 치료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 어머니가 병을 치료하신다고요? 네, 보통 사람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라 그러고 그렇죠. 아니면 약국에서 약을 사 먹어라 하는데 네. 저희 엄마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민간요법으로 저희를 치료하려고 하고 그걸 또 강요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뭐 민간요법 같은 네, 민간요법을 하시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랑 동생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거는 대화로는 안 되겠다. 근데 법적으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지금 얼탱이 없는 표정. 그러니까요. 얼탱이가. 기껏 아니, 나도 고쳐놨더니. 그러니까요. 너무 지금 어이없어 하시는데 네. 우리 박금희 어머님, 아드님의 주장이 사실입니까? 네, 물론 제가 뭐 제 욕심대로 강요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엄마가 아들 잘못되게 하고 아픈 거 더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겠어요. 이 30이 되든 40이 되든 엄마 눈엔 다 아기로 보이거든요. 네네. 엄마들 키워보면 알지만. 그래서 내가 자연식품을 좀 하고 하는데 뭐가 잘못되겠어요. 그 안전한 한도 내에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엄마는 뭐 미개인이니 무슨 미숙하니 뭐 이렇게 너무 답답하다. 이건 제가 정말 용납이 안 되고 너무 얼추가 없어요. 너무 나 억울한 사람 아닌가요? 야, 이거 봐라, 자기. 이거를 80에다. 야, 이거 봐라, 자기. 이거를 다음 피해자죠. 다음 피해자. 뭔가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자기 코 맥힌잖아, 비염에. 오른쪽만 조금 맥힌데. 그 양쪽 다 해봐라, 이거. 확 뚫린다. 숨을 멋이야. 어? 아니, 양쪽 다 마다 보면 숨을 멋이는데. 아, 입은 덥다 많아. 입으로 드시면 돼. 뭘 바르시는 거예요, 코에다가? 한 5분만 있어봐라. 5분? 아, 매워. 하재, 코가 확 뚫린다니까?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데. 고문 받는 것 같아. 아니 근데 하란다고 하고 있네 그냥. 40년을 당하신 거 아니야? 불안해하시고. 아 진짜 뭐예요? 식초? 마늘 빻은 거 아니야? 와사비? 뭐예요? 이거 뭐예요? 몰라 나도 녹음하고 이거. 엄마! 뭐예요 이거? 화두배 거지 묻혀놓는 기다. 확 뚫린다. 확 뚫려. 근데 뻥 뚫리긴 하겠다. 야, 내 아이만 누가 이래 해주노? 다 너가 아빠 내 덕에 살았는 줄 알아라. 다. 아니 또 왜 이걸 해놨어요? 야, 네 코끄냥이 안 하는데 왜 난리야? 아니 그냥 아빠 지금 안 그래도 식용유 사면 되는데 뭐 이것까지 포기하셨네. 뭘 새끼야? 이거는 뭐 새로운 거가 감기 안 걸리고 좋다. 이거 뭐예요? 코하고 목하고 같이 하는 거라니까. 아 네. 감기 못 들어오겠네. 저 대파 구웠네. 아 저 말로만 들어봤던 건데. 들어보셨어요? 나도 들어봤어 나도. 저 선배님 많은 사람이 알아. 대파 구우신 거죠? 파를 구워서 목도리처럼? 저기 일본 민간요법이야. 그럼 어디가 좋아요? 저기 감기에 좋다고. 오, 파의 성분이 실제로 감기에 되게 특별하고 그러더라고. 먹어야지. 진짜 아니, 과학적으로도 분석된 얘기예요. 아, 과학적으로요? 예, 대단히 과학적이에요. 아휴, 내가 아빠 얼굴 벼해졌다. 좋아가지고. 엄마, 아니 진짜로 나 답답하게. 아니 왜 근거도 없는 그런 걸로 하냐고요, 진짜.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엄마. 따뜻해가 좋긴 좋네. 좋지. 봐, 누가 아빠 좋다고 하나. 아이고 참. 야, 누가 아빠 내가 다 고쳤다. 의사가 고쳤어요. 인간적으로 쉽게. 의사가 고쳤어, 의사가. 의사가 하고 엄마가. 후두암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암이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 코랑 목에 좋은 거를 많이 찾아봐요. 뭐 먹는 거나 아니면 방법도 그렇고. 정성이시네요. 맞아요. 너가 아빠 다 이런 식으로 다 살리놨다, 내가. 신경 쓰지 마라, 니는. 그게 뭐가 나쁘노? 그 뭐가 아니, 좋은데요? 아니, 니 한번 해주고 당 해줄까? 아니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는데 지금 두 분이 싸우고 있어.
자, 맛있는 고기 갑니다. 가요. 뭐야 이거? 무슨 고기? 돼지 뼈 국물에 엄마가 여기다 시래기 넣고 죽순. 몸에 좋은 거 이게 당뇨에도 좋고 건강식품이다. 죽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우 아우. 왜? 그러니까. 왜? 너 국 먹어봐. 파트집을 잡아. 어우 짜다. 아 짜다. 짜기는 못 짜. 그냥 뭐 엄마 간 다 엄마 간 안 봤죠? 간 다 봤다니까. 간 봤으면 더 문제예요 엄마. 이렇게 하는데? 왜 짜다 그래? 짜니까 짜다 그랬는 거죠 엄마. 그런 게 안 짜. 근데 어머니 맛있게 드시는데? 조금 짜다 조금. 걸로. 이 아이들은 그게 죽순이 당뇨에 좋고 여기 시래기 나물 응? 그거지? 이게 얼마나 당뇨 좋은데. 근데 어머니 혹시 당뇨 있으세요? 당뇨가 아~ 있으실 때 드시는 거예요? 저거 뭐 드시면 안 돼요?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겠네. 네. 아니, 좋은 재료를 넣으면 뭐 합니까? 소금을 막 실제로 보여주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셋이서 얘기하는데 엄마가 아 참나 다음에 넣으라면 되고 좀 짜다 싶으나 또 거기에 맞는 대체 식품도 있다. 그러니까 먹고 뭐 허브티 준비했다. 어, 허브티 먹으면 다 중화돼가지고 짠기운을 다 없애고. 엄마 생각해서 하는 얘긴데 계속 끝까지 우기지 마시고 이제 민간요법 할 바에는 이렇게 짜게 안 먹고. 야 남들은 이게 엄마가 거. 지는 게 아니에요. 엄마 진다 생각하고 지고 이기고 떠나가지고 너가 너 주장만 하고 엄마는 내가 아는 걸 알려주는 거야. 좋은 거를 전해줘야지. 그럼 뭘 알았어요 엄마가? 뭘 알았어요? 약간 모순되는 거죠 엄마 맞아. 지금 행동이 뭐가 모순돼 임마? 엄마 건강한 신경 안 쓰면서 우리한테는 민간요법으로 막 계속 건강한 그래? 걸 뭐 해준다니.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죽순이 좋니 시래기가 좋니 뭐 등심이 짠 거에 좋니 뭐. 아버지는 반 포기했네. 아무런 의견이 없어. 아버지 막내 동생 같아. 아무 말 못해. 아예 이런 걸로. 나는 이거 민간요법도 그런데 엄마는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뭐 어디에 좋아. 근데 엄마는 전문가이고 싶은 거지. 맞아. 엄마는 지금 그냥 해보는 거야. 나쁜 게 아니니까. 그게 무슨 독약을 타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 얕게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엄마 맞아요. 지금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천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야 그거야 아니라 자식한테 야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냐? 부모 마음은 똑같아요. 어릴 때도 열 나거나 아프면 그냥 내가 아팠으면 진짜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무슨 미개인처럼 그렇게 취급하니까 난 너무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치 엄마 속상한 거야 지금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들이 속상한 건지 정말 노력 많이 엄마는 스트레스 받게 한 거 자식 잘 먹었던 거네 지금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음식 온갖 민간요법 다 해주시면서 그게 섭섭한 거지 처먹지 마라 엄마 기분 나쁠 게 없는 게 엄마 건강 생각해서 엄마 건강 얘기해요.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비가 더 많이 나와 야 엄마 건강 엄마 생각해 처먹지 마 불만 있는 것들은 다 나가 너끼리 밥에 처먹지 아니 걱정도 그래 엄마도 우리 걱정하듯이 아유 더러워 죽겠다 야 한 번 짜게 했더라 이렇게 내 좋은 음식에 비싼 소고기 대도 엄마 이거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나 응? 처먹지마 나가서 다 먹어 365일 다 엄마는 왜 어떻게 그렇게 밥하다 시시때때 그 시비를 걸어? 시비가 아니라 엄마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정말 어머니 입장에서 진짜 마음 많이 상하겠다 아 내가 속상하다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머니가 해주셨던 민간 요법 중에 뭐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제가 중학교 때 친구 생일 파티에서 햄버거를 먹고 집에 왔는데 몸에 두드러기가 막 나는 거예요. 저녁에 너무 심해져서 무슨 그 소보루빵처럼 몸이 엄청 부어오르고 이렇게 막 숨이 가쁜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몸보시더니 좀 심각성을 느끼셨는지 방바닥에 신문지를 이렇게 까시고 왜 신문지에다가? 그래서 어머니가 뭐 아시나 보다 해서 이렇게 다 벗고 누워있는데 어머니가 굵은 소금을 저한테 이렇게 뿌리시는 거예요. 그 죄송한데 퇴마의식 아니에요? 퇴마. 한같이 떴던 것도 아니고. 악귀에 씌였어요. 아닌 것 같아서 엄마를 봤는데 입꼬리가 이렇게 실룩실룩하면서 그래서 저기 악귀가 나가는 게 보였나 봐. 근데 그 두드러기는 그냥 바로 사라졌나요?
아니요, 그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을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그 아플 때가 항상 병원 갈 수 없는 상황. 토요일 밤 11시 추락에 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제가 아무래도 아, 내 새끼를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아마 그럴 때. 아, 병원에 가서 병원 갔어요? 병원 가서 약을 먹으니까 바로 낫더라고요. 아. 배가 너무 아파서 자고 일하는데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네.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체한 것 같다고 막 등을 두들기고 손가락을 따고 배를 밀고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도 계속 너무 아파서 결국에는 응급실을 갔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맹장이 터졌었는데 이런 경우 많지. 네, 이런 경우. 그리고 이 배를 엄청 문지르셨어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맹장이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참았죠. 몰랐지. 근데 보통 배가 아프다 그러면 문질러주잖아요. 그렇죠. 뭐, 문질러주고 손 따고. 이거 가장 약손이다. 약손 있지 않습니까? 약손. 어, 예. 처음 배가 아팠던 게 금요일인데 병원을 일요일 날 갔거든요. 네. 그 사이에 복막염까지 번져서 아유. 지금까지 후유증이 좀 복막염.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어요? 진짜로? 네. 아유. 자, 장비원 치고 나갈까요? 아. 네. 일단 민간요법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간요법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었어서 그거에 따른 어떤 의료법 위반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사회통념상 적정한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체했을 때 손을 따는 행위 이런 것들은 사실 판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많이들 하니까. 네. 근데 이것과는 다르게 또 예를 들어서 벌의 침을 뽑아서 이렇게 사람 피부에 넣는 봉침실이라는 거. 아, 있어, 있어. 그 전문가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사회통념상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자, 민간요법과 건강식품의 복용을 구분해야 됩니다.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것이 무허가 의료시술인가를 판단해야지 건강식품을 많이 먹었다, 안 먹었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행위인지 여부 자체가 사실은 불분명하다는 거죠. 맞아요. 특히 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아마 정확하게 기억을 알리신이 있어요. 예. 예, 그 성분이 기본적으로 감기에 효과가 있다라고. 근데 입으로 먹어야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두르면 피부로 흡수될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네. 기분이 좋아져요. 아이가 아요. 기분이 좋아지죠. 자, 여러분. 네, 저희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 보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깨달음의 시간. 저는 깨달음의 시간. 저기 말씀하지 마세요. 기분이가 좋긴 뭐가 좋아요. 아동학대의 경우도 사실은 고의범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소위 아나키 논란 아실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약을 안 쓰고 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약자거든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아토피가 있으면 햇빛을 쬐주면 된다. 그다음에 아파도 병원 가지 않을 거. 아이고. 근데 이 사건에서 그때 부모들도 그러면 이건 아동학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엄마의 부모들에 대해서는 그 아예 혐의 없음을 아예 기소까지 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저희가 지금 어머니 가신 거 사실 뭐 정도를 넘어섰냐라고 봤을 때 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아동복지법 제3조 7호가 정서적, 의료적 방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동학대라는 건데 뭐 지금 고의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만약에 아동복지법의 고의의 개념을 엄격하게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절대로 유죄가 안 돼요. 왜냐면 똑같아요. 어머님도 솔직히 사랑하시잖아요. 나도 내 아이들 사랑해서 한 거야. 모든 부모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대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 처벌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안 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아이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기만 하면은 인정을 해요, 학대라고. 근데 왜 이거를 얘기하고 싶냐면 며칠씩 방치해서 3일 뒤에 병원 데려가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좀 제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 아들이 그냥 열이 나면 곧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으면 다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결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아픈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픈 상태로 놔뒀다라고 하면 그 의견이 맞을 수 있어요. 아, 3일 정도 방치한 경우에. 아니, 근데 아니죠. 근데 3일 정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밤이고 야간이고 사실 저도 애 어렸을 때 응급실에 가보면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애가 막 열이 나도 나중에 차라리 제가 닦아주면서 열을 내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럼요, 그럼요. 결과적으로는 의학적인 기준에 봤을 때는 틀릴 수는 있겠지만 아동학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 판결 전에 마지막에 이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고마웠던 점 아니면 뭐 서운했던 점이 돼도 좋고요. 사실은 뭐 너무 감사하고 귀한 아들들이에요. 근데 얘들 어릴 때 아빠 사업이 망해서 진짜 경제적으로는 둘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작은 애를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예뻐하니까 시댁에 맡겼어요. 근데 이제 한날 어머님 전화하시면서 호준이가 밤에 안 자고 내 등에 엎여서 맨날 엄마, 아빠, 형 이런다는 거예요. 엄마.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건 아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내 새끼는 내가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굶어 죽더라도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쟤를 데리고 왔어요. 쟤는 기억을 못 한다는데. 그리고 다음에 명절에 가면 얘가 그 골목이 들어가면 또 두고 가는 줄 알고. 그거는 부모 안 돼본 사람은 몰라요. 그때 내가 진짜 그게 더 강했던 것 같아. 내가 키우고 내가 얘들 살리고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얘들을 데리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아니 왜냐면 어머님은 금전적인 예를 들어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내 선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야 이거는 뭐 따는 당상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 이걸 이렇게 마지막에 어머님 말씀이 좀 많은 또 예.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번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어? 기각되었습니다. 어? 뭐야? 기각 때문에 일정이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백그러 순서입니다. 이거 저희가 기각이 됐다는 거 우리가 백그러 순서입니다. 이게 인용이 됐어야 여기가 순서죠. 명확하게 기각이면 저희가 100% 순서. 자,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서로를 위한 마음에서 생긴 사건이므로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한 합의점을 찾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뭐 나와주셨는데 어머님과 우리 또 조은 씨, 호준 씨까지 어떠셨는지. 엄마가 울어서 이기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뭐 못 견디겠으면 지금까지 같이 못 살았겠죠. 아,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엄마의 건강도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맞아요.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하지 못한 말인데 저희 엄마 같은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저희 엄마 최대한 저희가 효도를 해서 네,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나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아까 아버지 콧구멍이 꼭 계셨던 그 모습이 자꾸 기억에 남아가지고 저희 아버지만 불행했지 저희 나머지는 이제 행복한 아버지 지금 TV 보면서 아유 이거 하나 기대 하매고 콧구멍이 뛰고 계신 그 모습 네. 잘 키우셨네 아들 잘 키우셨고 잘 키우셨어. 충분히 원만히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합의가 네.